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발표가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잠시 후 중동 전문가 한양대 이희수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고요.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관련된 보도 때문에 재판을 받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등이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정치 토크 준비했습니다. 예산안 통과 등 뜨끈뜨끈한 이슈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고요. 대선 이후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이번에 난 내 편이야 이런 자서전격의 책도 펴냈는데요. 심상정 의원은 누구 편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 그리고 지금 테라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예루살렘은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강력 반발은 물론이고 중동 전체, 뭐 유럽 뭐 등등 이스라엘을 뺀 전 세계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중동 전문가 한양대 이희수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도대체? 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 종교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역사적인 성지지요. 예. 이슬람교에서는 알락사 사원, 무함마드가 하늘로 올라갔던 성천의 장소고요. 예. 유대교에서는 헤로 사원이 있고 통곡의 벽이 있으니까 중요하고. 예.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시신이 묻혀있는 부활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 종교 모두가 가장 신성한 성지입니다. 예, 예.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 지역을 각 종교를 대표하는 그 세력들이 다 점령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초는 638년에 이제 아랍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요. 예. 아시다시피 12세기에 십자군이 한 몇십 년 점령한 시기를 빼고 나면은 1967년 이스라엘이 지역을 점령할 때까지 사실상 1300년 동안 아랍 이슬람 세력이 이제 실효적 지배를 해왔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1947년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와 팔레스타인 두 국가로 나누자는 유엔 분할안이 이제 상정됐을 때, 예. 그때 국제사회가 이 예루살렘을 특정 종교의 귀속으로는 할 수는 없다. 아. 그래서 이미 1947년 유엔 분할안에 의해서 국제적 관리에 두는 특별 지위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바가 있고요. 네. 바로 1년 뒤에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일방적으로 예루살렘 서쪽 더 예루살렘을 자국 영토로 귀속해버렸습니다. 예, 예. 더 결정적인 문제는 중동 3차 전쟁이죠. 1967년 전쟁에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동쪽뿐만 아니라 이제 시나이반도, 이집트 경계에 있는 요단강 서쪽의 웨스트뱅크, 시나이반도를 이제 점령함으로써, 예.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50년 동안 사실 이스라엘의 실효적 지배를 겨우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지만 국제법상 또 유엔의 결의상 어느 나라 소유도 아닌 도시로 현재 되어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가 한 나라도 없다면서요? 뭐 그렇습니다. 67년 전쟁 이후에 유엔 결의안 242조 또 338조에 의해서, 예. 이스라엘의 점령지로부터의 적극적인 철수와 동예루살렘 국제 관리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하나의 이제 국제법이기 때문에, 예. 그 결의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게 역대 미국 대통령 후보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하나의 전형적인 이제 선거 공약들이 있어 왔고요. 예. 그렇지만 막상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한 번도 이걸 이제 이행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 5월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동북의 벽에 가서 키파라나 유대인 모자를 쓰고
그 이제 참배를 함으로써 네. 가인적인 행보를 보여서 이미 짐작은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적 기반이 유대인 파워로 알려져 있고 네. 4위 쿠슈너가 유대인이고 또 부인 아반카까지도 이제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사업적 기반이 이제 부동산과 이런 것들이 유대인과 국제금융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중요한 선거 지지 기반인 의도도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황까지 비판하고 있다는데 정말로 대사관을 이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대사관을 이전한다는 것은 미국의 완전 고립을 의미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도 지금 하마스가 분쟁 상태에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결과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정치적 선언을 했지만 대사관을 실제적으로 옮기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근데 중동 문제를 근원적으로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전 팔레스타인 문제가 50년이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처음부터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난 50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이 금기의 상자를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협상을 통해서든 뭐가 됐건 중동의 질서를 재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둘 수 있는 초강수를 먼저 던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도 지금 이제 국내 정치도 상당히 어려운 입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결합시키면서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측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라고 하는 신냉전 구도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새로운 거대 중동 전략의 일환으로. 이런 초강수를 트럼프 행정부가 뜨지 않았나 짐작됩니다. 네, 당장 무슨 무력 충돌 같은 게 벌어질 우려는 없다고 보세요? 무력 충돌은 뭐 현재 상황에서는 그 기대하기 어렵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 최대 무기 구입국이 사우디고 10대 무기 구입국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세 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긴장 국면 조성이라는 것은 사실 미국 사업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세계 전체의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전쟁으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 선언 자체가 이제 하마스를 비롯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예. 이번보다도 훨씬 가격한 시위나 테러가 확산될 가능성은 많아 보입니다. 테러의 우려는 훨씬 커졌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이희수 교수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아들 박지만 씨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오늘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오천살인 사건 이것과 관련된 고소였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 더 주목받는데요. 주진우 기자 직접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무죄 확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네, 뭐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에 주진우 기자가 쓴 기사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오천간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을 하고 자살을 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사건은 2011년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이 그냥 그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 예. 특별히 경찰이 너무 수사를 안 해서 이 사건이 그 의혹 덩어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살해 후 자살인이라고 하는 경찰 발표가 구멍이 많다.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지만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박지만 씨가 고소를 저한테 6건을 했었는데요. 예. 그 중에 한 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구멍이 많다는데 그게 박지만 씨랑 연결이 되나요? 그 재판에서 오촌 살인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재판에서 그
그 사례와 관련된 내용이 그 박지만의 사주가 있었다. 네. 박지만의 사주로 박용철을 죽이려 한다. 이런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재판 내용에 이런 그 몇 가지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보도하기도 했었죠. 아. 근데 그거는 뭐 주진우 기자가 그냥 취재해서 쓴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을 인용한 거다? 네. 진술, 그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을 보고 쓴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허위 사실임으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박지만 씨의 주장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법원은 뭐라고 판단한 겁니까? 아, 뭐 그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고 판결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판결문에서 이제 판시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이야 그런데 사실 1심과 2심 그리고 그 전에 그 구속 그 뭐 영장 실질 심사 때는 굉장히 그 어려웠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 의견을 받아주는 것조차도 예. 용기가 필요한 그 법조인들의 용기가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고소당한 후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고 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일관되게 주진우 기자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한 거군요. 네, 사실 그 대통령 주변의 살인 사건을 얘기했다는 것이 그 가장 큰 저의 죄인데요. 예. 그게 그 살인 사건이 이상하다. 네. 내용이 그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 경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잃어버렸어요. 수사 과정에서 예. 휴대전화에 그 살인 관련 그 살해 지시가 담겨 있는 휴대전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죽은 박용철 씨가. 그런데 예. 그 휴대전화를 하나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요? 예.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수사 과정이었는데 예. 그것도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얘기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그런데 다 기각됐고. 네. 그 분명히 그 5천간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라고 추정되는 겁니까? 지금 그 주변 당사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다른 공범이 있었고 그 자리에. 네. 그리고 어떤 세력이 그 사례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내용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증인을 몇 명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 그 사촌간에 죽이고 자살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 특별히 오촌살인 사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가 극도로 싫어했죠. 그래서 예, 공권력이 예. 남용되면서 악용되면서 저에 대한 그 계속된 압박이 있었죠. 네. 주진우 기자는 그 사건 취재하면서 한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면서요? 아,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죽이러 와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하고 협박했는데 예. 그게 그 유경자단 폭력 사건 그리고 살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 예. 굉장히 제가 느끼는 위협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당시에 쇠파이프로 누구 머리를 깨인 사람이었고 저분은 그 쇠망치로 누구의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니까 굉장히 예. 또 압박이 심했죠. 지금도 그런 협박은 계속됩니까? 가끔 하는데요. 가끔 한 2주 전에도 그런 협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만성화돼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어쨌든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은 재수사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그 광역수사대,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해서 20여 명의 수사 관련자들을 그 불러다 조사를 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참고인으로 갔다 왔는데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이 1차 초등 수사를 하다가 예. 그냥 덮었어요. 예. 2011년 9월 6일 사건인데 그 새벽과 아침에 두 그 주검 사체가 발견됐는데 예. 그날 오후에 이미
한 사람이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라고 중간 수사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예. 그리고 CCTV나 통화 내역 조사도 안 하고 그 덮었고요. 그 다음에 예. 아까 말했던 박용철 씨, 그 살해당한 박용철 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졌어요. 경찰에서 예. 수사 예. 과정에. 근데 이런 부분이 먼저 밝혀지고 규명이 예. 되고 나서 수사가 진전해야 되는데 경찰이 자기 그 발등을 찍어내면서 그러니까 네. 경찰을 수사하면서 예.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이 되고 조금 조금 의혹의 예.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 지금 입장입니다. 벌써 한 20여 명 주기자를 포함해서 소환해서 조사했다는데 거기에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없는 거예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없었는데 분명히 그 수사가 1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진실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예, 예. 네, 이게 어렵게 다르게 찾을 필요 없이 경찰 캐비넷에 진실은 다 있다고 봅니다.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까요? 수사 결과가? 수사 결과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살인 사건인데 그리고 여러 증언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재단과 그리고 이 폭력 사건, 살해 사건 주변에 있던 예, 예. 폭력 그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금방 나올 것이다. 네,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에 알겠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함께 기다려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산안 처리 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산안 처리에 대해 가지고 법정 시한은 못 지켰지만은 한 4일 넘겼죠. 뭐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지는 않았고 정치권 안팎에서 뭐 이 정도면은 괜찮다. 예. 특히 이제 여권이나 국민의당 이쪽은 이제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예. 청와대 기류도 대략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 좀 독특한 게 각각 내부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는 겁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이 가장 거세죠. 자유한국당은 일단 입에 좀 패싱 당했다라고 그러니까요. 할까요? 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이게 뭐 뜻을 모아버리니까 자유한국당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건 구조적 요인이고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페이스북에서 원내 지도부를 거의 이제 실명 비판 직격탄에 날렸어요. 뭐라고 썼어요? 언론 보도를 인용을 했는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에는 1억 2,500만 원이 증액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역에는 211억, 김광림 정책위 의장 지역에는 140억,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역에는 2,069억의 예산이 증액됐다. 예. 집권당 원내대표는 고작 1억 2,500만 원 증액했는데 야당 협당 주역들의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더 이상 야당도 아니다. 누가 누구 보고 이중대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러다가 정권 잃어버렸다. 이러다가 망했다. 영원히 국회의원들 하라. 이야, 발언이 아주 세네요. 그렇죠. 자기 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아주 정면 공격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그 국민의당이 합의를 한 다음에 자유한국당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했다가 이걸 또 뭐 파기했다가 그렇죠. 뭐 오락가락 예. 했지 않습니까? 예. 장 의원의 이야기는 이제 말하자면 원내 지도부가 바꿔먹었다는 건데 이 공격은 아마 곧 벌어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인 것 같아요. 예, 예. 투쟁력 있는 야당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어쨌든 그렇게 예산 증액 받고 사인해 줬다. 뭐 이런 뭐 그런, 비판이 있잖아요. 예. 예. 예산 증액, 이거 진짜 좀 이상하긴 하네요. 여당 원내대표는 소액인데 야당은 훨씬 거액이네요. 제가 이게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실세 예산, 쪽지 예산 이건 뭐 일단 다 반사입니다. 이당 저당 다 할 거 없어요. 뭐 매번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왜 여당보다 야당이 증액이 많냐 지도부가. 예. 이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번에 그랬다는 건 아닌데 여당에 힘 있는 사람들은 예산 평등할 때 영향력을 끼쳐요. 아, 정부에다가. 정부 여당 아닙니까. 기재부가 평등을 할 때 이제 미치고 야당은 이제 뒤늦게 증액을 시키 는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 이미 여당 실세 쪽은 반영됐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지역 서울보다 지역이 증액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서울의 지역구 예산이라는 게 이제 특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서울은 이제 뭐 서울 전체라든지 이런 예, 식인 것이고 예. 지방은 좀 다르죠. SOC 네. 예산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그 강한 글 그 내부 후폭풍 정리해 봤고 더불어민주당도 후폭풍이 있어요? 그 오늘 조선일보만 기사로 썼는데
그 당내에서는 이게 좀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지지층들, 강경 지지층들이 우원식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워낙에 높다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도 상당히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말하자면은 야당에 양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양보했다. 네. 문 대통령 주요 공약에 타격을 입혔다. 어. 아까 그 제가 말한 증액 예산 이런 것도 퍼주기 한 거 아니냐. 예, 원내대표가. 예. 이제 그런 논리인 것인데. 근데 이제 막상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마무리되고 표결 직전에 원내대표한테 전화해 가지고 잘 된 것 같다. 끝까지 잘 마무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서울 노원구에서 진행된 뭐 노원 제로 에너지 실증 단지 오픈하우스 행사라는데 참석을 했어요. 대통령이 예. 예. 우원식 원내대표 지역구거든요. 아. 이건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준 예. 거죠. 네. 예. 이런 각 당 내부의 불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일단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기니까 어느 한쪽이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내부 반발이 어떨 때 협상의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번 독특하긴 한 게 자유한국당은 너무 무기력한 건 맞습니다. 이게 원내대표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예. 패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 여당이 협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승리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어. 상대가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보한 걸 많이 부각을 시키는데 이게 악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강경 예. 지지층들이 또 좀 여론을 주도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제 무슨 강연에서 이제 이견을 용인하는 문화를 가져야 된다. 문 대통령은 약한 분이 아니다. 이랬다가 그렇죠. 이제 호된 비판을 받고 이제는 할 말 있으면 집에서 방문 잠그고 전화로 이야기하겠다 이랬거든요. 예, 예, 예. 여당 의원들이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에 대한 거죠. 네. 아, 어쨌든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면 복지 예산을 한 1조 5천억 깎으면서 SOC가 그만큼 늘었죠. SOC가 한 1조 5천억 늘었다. 네. 이건 정말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 꿈에 드리는 코너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경상북도 구미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백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박용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은 예산안 통과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고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 이 두 가지 주제를 좀 논의하겠는데요. 먼저 여당부터 박용진 의원 예산안 통과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한을 이렇게 넘기게 된 건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국회 탓이고요. 여당으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나무람과 꾸짖음 잘 새기고 앞으로도 책임 있게 가겠습니다. 다만 부족하지만 늦게라도 예. 민생 안전 챙길 예산이 확보됐고요. 또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첫걸음의 예산도 마련이 됐습니다. 예. 기초연금의 확대, 아동수당의 도입 이렇게 해서 관련된 예산 등이 이제 확보가 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어떤 그 밑그림이 역시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고 또 야당의 많은 당 대표님들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바로 몇 달 전이에요. 그때 국민들께 약속했었던 부분들이 예.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총평해 주시면요. 우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자유한국당이 기대했던 집권 여당의 독주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안 처리 과정만 들여다본다면은 예. 두 개 여당과 한 개 야당의 처절한 그 국회 지형이 그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그 제1야당을 존중해서 합의해야 되는 그러한 정치의 어떤 금도, 우리 정치의 금도를 철저히 어겼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상은 경제 활력을 죽이고 또 일자리를 오히려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권을 만든 차원에서 반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당의 반대 입장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국민 절대 다수가 또 공무원 증언에 대해서 그 소외와 증언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전제로 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흥정 또 집권 여당의
정치 공약을 중심으로 통과된 데 대해서 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방금 백승주 의원 표현 가운데 여당이 제1야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민의당을 또 하나의 여당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박용진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들께서 지금 이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짜로 그런 줄 알고 큰일 났다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저는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각각 상임위에서 예산 다 논의하셨잖아요.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또 그 허구한 날 그 많은 세월 시간 동안 또 논의하셨잖아요. 예. 게다가 소소위에서 또 논의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3당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모여서 또 논의하셨잖아요. 예. 그 많은 논의를 다 그러면 우리 저 여당에서 자유한국당을 무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근거 없는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요. 본회의장은 안 들어오세요. 근데 합의해서 발표는 했잖아요. 예. 그거를 그냥 통과시키는데 그거를 안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와서는 방해를 하고 그러시던데 지금 보면 막 문자도 보내고 현수막도 보내서 우리 지역 예산 이만큼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하는 야당 의원님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역 예산은 챙기시면서 왜 나라 예산은 안 챙기세요? 합의하고 왜 뒤집죠? 그리고 회의 과정, 국회 본회의 과정을 왜 들어와서 방해를 해요? 자, 백승주 의원 바로 받아보시죠. 거대 야당으로서의 국민들은 거대 야당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백승주 의원. 우선은 예산안이 통과될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위총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네. 위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국회의장은 많이 기다렸다, 충분히 기다렸다 이야기하지만 예. 최소한 의총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제1야당이 의사를 몇 번 확인해야 되는데 최종 의사를 예. 최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만으로 또 충분히 기다렸다는 것만으로 회의를 진행했단 말이죠. 거기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그 3당 대표 간의 합의를 했다. 네. 합의 내용은 잠정 합의라고 원식 대표도 확인해 줬어요. 예. 잠정 합의라 임의 합의거든, 임시 합의거든요. 예. 그 3당의 의원 총회를 통해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 추인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 잠정 합의 내용 중에도 법인세 인상 부분과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대하는 입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 점에서 야당을 존중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예결위 논의에 참여한 건 맞지만 가장 핵심 쟁점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 의견을 묵살했다. 그 주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 실제로 네. 그 서명은 했습니다만 정우택 원내대표가 뭐 몇 가지 대해서는 반대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밝힌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유보라고 써 있죠, 유보. 예. 네, 그 얘기는 의총 가서 한번 들어볼게요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저희 그 이른바 정부가 가져오고 여당이 그 요구했었던 원안을 그대로 지킨 게 아니고요. 여러 논의 과정 상임위와 예결위와 그다음에 최종 담판 과정에서 예. 저희가 얘기했었던 걸 다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도 일단 유보해놓고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만일에 확인도 안 하고 발표를 해서 그 의총에 그걸 가지고 그 온 게 문제였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탄핵하셔야죠. 왜 그거를... 그 본회의장이 오셔가지고 국민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안 늦었다고 다들 국회한테 손가락질하고 여당에 책임을 묻고 의원들은 예.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얘기하는데 예. 그거를 왜 본회의장 와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그거를 방해했는지 묻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의총을 무슨 오전 11시부터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회의는 지금 밤 11시에 12시간이나 기다리다가 했는데 예. 우리 의총 중인데 왜 하냐고 얘기하시면 그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미 12월 1일 날 통과됐어야 될 것이 알겠습니다. 며칠이나 늦게 진행되고 예.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백승주 의원 한 말씀만 듣죠. 요 대목에 대해서. 예, 그 잠정 합의하고 최종 합의의 그 사이에서 우리 당 원내대표 정우택 원내대표도 분명히 사진을 찍고
잠정 합의를 합의로 그렇게 사용할 줄 몰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순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최종 합의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명한 부분, 언론에 설명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박용길 의원님 말씀처럼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토론된 거 맞습니다. 네. 맞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는 야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인세 부분과 공무원 인력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반대한 입장이 잠정 합의 속에도 들어있고 예, 논의 있으면은 예. 이거 하루 이틀 더 논의되고 일주일 더 논의한다 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 의총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서 알겠습니다. 논의를 하는 것이 옳았다 생각합니다. 자, 지나간 일 여기까지 말씀 듣고 자 이번에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국민들이 핵 인질이 된 상황에서 이 정부는 왜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말만 하면 다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백승주 의원 그 홍준표 대표의 그 비판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요. 예, 저는 뭐 우리 대표 입장을 넘어서서 국방 분야의 평생을 연구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 속에 있었다. 이렇게 있는 상태를 레드라인 상태라 본다면은 북한이 이미 1차 핵실험하고 6차례 핵실험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다 한 상태에서 예. 그 수준에서 이미 1차 핵실험한 순간 벌써 북한은 레드라인을 우리 안보 국방관에서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ICBM의 완전한 성공, 기술적 성공을 확인하고 그것을 모든 전 세계 정보기관 확인한 순간을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예. 잘못됐다. 그 미국의 안보 수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 수준에서 보면은 1차 핵실험과 단중거리 미사일을 완성시킨 그 상태가 이미 예. 우리 안보 핵 위협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예. 레드라인을 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용진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홍준표 대표가 5일날 있었던 관영클럽 초청 토론회에서요.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 정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뭐라고까지 그러셨냐면 이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과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홍준표 대표님 그 맞서 싸워야 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요. 북한의 김정은 체제이고 예. 중국의 잘못된 간섭이고 한반도 전쟁 위기잖아요. 그 부분과 맞서 싸우셔야지 자꾸 문재인 정부만 바라보고 문재인 정부랑 싸우려고 그러시면 저는 안 된다고 자, 봅니다. 그건 됐고요. 이제 방금 예. 백승조 의원의 표현은 이미 그리고 1차 핵실험하고 단거리 미사일만 쏴도 이미 한국은 핵 위협에 온 거니까 레드라인은 이미 그때 넘은 거 아니냐라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미 예전부터 그러면 저 핵 위기와 관련돼서 정부가 뭘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저 지속적으로 그 커져온 북의 미사일 개발과 핵 위기와 관련해서 예. 이 정부 때가 뭐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 외교 안보 문제를 정쟁화하려고 하는 것은 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일 때도 기본적으로 외교와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원마이크라고 하는 그 금도를 지켰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을 보면 뭐 수시로 미국 가서 중국 가서 외교 문제를 자기들이 풀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예. 오히려 우리의 외교 국방 안보 문제를 풀어가는데 오히려 혼선만 가져올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예. 정말 위중한 상황이니까 저희도 예. 압니다. 위중한 상황이니까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승주 예. 의원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뭐 했느냐? 여기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대화나 협력이보다는 그런 데 대한 대비, 킬체인과 KAMD, 이런 쪽에 하고 한미 공조를 강화해서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인식 속에서 군사적 대비를 강화했죠. 예.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이 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이미, 우리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인식하에 군사적 대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인식을 레드라인을 아직 넘지 않았다는 인식은
우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미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KMB라든지 한미 공조는 이 정부에서 더 단단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노무현 정부 때 북핵 그 실험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북한이 이른바 최초 가장 처음 그 이른바 북핵 위기가 언제였냐면 93년도 NPT 탈퇴입니다. 예. YS 정부 때예요. 94년에 북폭 위기가 있었던 것도 김영삼 정부 시절 아닙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저기 사진도 걸어놓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정부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책임은 얘기 안 하시고 자꾸 뭐 노무현 정부 때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 외교 안보 문제 국민들의 불안한 전쟁 날까봐 불안한 상황을 예. 제1야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겠다고 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이용하지 마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조금 있으면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잖아요. 중국에 가서 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야 하는지 1분씩 박용진 의원부터. 지금 중국하고는 저는 아까 중국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자신들의 안보 문제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의 안보 문제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경제 문제나 이런 것으로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중국에게 좀 당당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양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미국과 그 북한 사이에 요구하고 있는 이런 그 쌍중단이라든지 쌍계 교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중국의 역할이 구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은 보다 높이되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잘못된 안보에 대해 간섭 분야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승주 의원도 한 1분 정도? 예, 그 중국이 그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긴장의 원인, 북핵 위기의 원인을 한미훈련과 북한 도발, 양비론적 입장에서 양쪽에 다 문제 있다 이런 인식은 중국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 알려줘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동북아의 어떤 위기, 이런 부분들이 핵 확산 위기는 북한의 핵 개발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을 좀 바꿔달라. 네. 그리고 과감하게 지금 북한이 계속된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좀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 예를 들면 원유 공급 중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이 아닌 예. 분명한 입장을 요구해서 중국이 북핵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역할 해달라는 말은 같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여야 입장 들었습니다.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MBC 새 사장 최종 면접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됐는데요. 이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예. 후보인 최승호 뉴스타파 PD, 이명식 전 MBC 논설위원, 이후호 전 MBC 논설실장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죠. 지금 이것을 정말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게 국민이 우리한테 준 마지막 기회다. 실패를 한다 그러면 더 이상 공영방송 MBC가 국민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닐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젖먹던 힘까지 내서 한번 이렇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사내 조직원들의 인식, 그리고 또 시민들은 저건 우리 거다라고 하는 인식, 거기에 제도적인 보완. 제가 아는 한은 그 해고를 당한 후배라든가 네. 출퇴근하는데 5시간씩 걸리는데 영업을 시켜서 보낸 그런 후배들, 또 무슨 스케이트장 관리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제가 단언컨대 34년을 제가 다녔는데요. 그들 중에 정말 인재들이 많습니다.
네, 이 세 분 가운데 최승호 PD가 사장으로 내정됐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의 이사회가 이 최종 면접 직후에 투표를 한 결과 재적이사 과반 지지로 최승호 PD를 신임 MBC 사장 내정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오늘 7시부터 열리고 있는 이 MBC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호 PD가 이제 신임 사장이 된다면 임기는 지난달 13일에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잔여 임기인 2020년 주주총회까지다. 이렇게 보도 나오고 있네요. 최승호 PD는 저희 프로그램에도 몇 번 왔습니다만 어떤 사람인지 소개 좀 해 주시죠. 1986년도에 MBC PD 입사해서요. PD수첩, 경찰청 사람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언론노조 부위원장 그리고 MBC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2006년에 PD수첩을 통해서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들을 제작해서 이걸로 상을 받기도 했죠. 예. 그런데 2012년 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가 됐는데 이후에 소송을 제기해서 2심까지는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 결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2013년부터 비영리 탐사 보도 전문 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뉴스타파에서 제작과 진행을 맡았었고요. 그러면서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자백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언론 장악을 추적한 공범자들 이런 다큐 영화를 제작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죠? MBC에서 자신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자율성이 제대로 잘 보장됐기 때문이었는데 지난 9년간 이게 망가졌고 그래서 자기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장이 인사권을 휘둘러서 구성원들이 원치 않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은밀한 의도를 관철시킨 것 등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또 노사 공동 재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간의 이제 부패와 권한 남용을 엄정히 조사를 하게 했지만 정파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들으셨듯이 뭐 이게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고 가용한 모든 재원을 사용해서 콘텐츠를 살려내겠다 이러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잘 해주길 기대하고요. 다음 뉴스는 국정원이 댓글을 통한 국내 정치 개입 사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도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 내부자 모 씨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당시에도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서 압수수색에 대비했다 이런 내용의 주장이 담긴 일종의 투서를 민병과 검찰에 보냈다는 것인데요. 그래요.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당시에 이제 이것도 이제 거의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작업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이름까지 나열할 만큼 이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달에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서는 이 사건 조사해가지고 국정원의 조직적 차원의 증거 조작은 없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지난달 8일에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보면 당시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를 회유를 했다. 그리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부실 수사가 됐다. 이런 정황들은 있지만 뭐 국정원 지휘부의 어떤 증거 조작 지시 묵인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예. 당시에 유우성 씨는 국정원 개혁위의 이러한 결론에 반발을 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인 자신은 조사를 받은 일도 없는데 이런 결론이 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런 발표가 나온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검찰이 좀 수사를 해봐야 전모가 밝혀질 것 같은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국정원 개혁이 구조에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금 민관위원 8명하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국정원 내부 조직인 적폐청산 TF가 1차로 조사해온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다시 적폐청산 TF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즉 내부 조직인 적폐청산 TF가 조사 대상자인 국정원 내부자들의 비용 업조든 아니면 본인들의 자체 판단이든 소극적으로 이 수사에 대처하게 되면 조사 대상이 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외부에서 국정원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런 권한을 주자니 부수세력 일각에서는 민간인이 포함된 이런 위원회가 국정원 내부 자료를 다 검토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서 또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예.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진실이 뭔지.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황찬현 전 원장이 지난 1일에 퇴임해서 공석이 된 감사원장 후보자의 최재영 사법연수원장을 오늘 지명을 했는데요. 최재영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이고 경기고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판사 생활을 하다가 올해 2월부터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최재영 후보자가 판사 임용 후에 30여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유신 정권 시절에 쿠데타 음모로 몰린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받았던 예비역 장성이 재심 사건 재심을 청구했을 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을 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런 이력도 있어서 좀 이런 평가가 더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는 좀 이런 면을 볼 때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도 감사원장 고유의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최재형 후보자에 대해서 뭐 미담 제조기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게 뭐예요? 사법연수원 시절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가 유명하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자녀 2명과 함께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 원을 기부했다. 이걸로도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뭐 미담도 미담인데 청와대가 지난번 공개한 이른바 이제 인사검증 7대 기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를 찾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검증한 인사다. 이런 설명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하는데 뭐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면. 그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들은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 또 7대 기준 나아가서는 그 이전에 5대 기준의 위반이 없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놓고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 이게 최근 예산안 처리 정국 거치면서 자유한국당이 뭐 속된 말로 독이 좀 올라있는 상태고 국민의당 일부에서도 지금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에 너무 기울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쉽게 넘어가자는 분위기는 아닌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뭐 걸릴 게 없는데 무난히 청문회에 통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예산안 처리 국면에서 바른정당 유수민 대표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등의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다시 국민의당의 진로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는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국회에서 양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책연대의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당이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대표는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노력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요. 어쨌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엇박자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봉합을 위해서 노력하 자는 분위기여서 이 통합론에 다시 드라이브가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 통합에 반대하는 그쪽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국민의당 내에서 이제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 모임인 평화개혁연대 첫 공식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뭐 나가라, 뭐 철수해라 이런 거세한 야유가 쏟아져 나와서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이제 퇴장을 했었는데 예. 오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T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안철수 대표가 일종의 완충지역 개념으로 바른정당과 통합한 후에 자유한국당 세력과도 통합해서 제2의 YS의 길을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지금까지 비판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좀 작심 발언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대목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대표는 이번 주말부터 호남 민심 청취 및 설득을 위한 일정 이걸 소화한다는데 연말까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혼란스러운 전국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 내부는 바람 잘 날이 없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심불리라고 하는 애칭까지 얻으셨던 분이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난 내 편이야 이런 제목의 자서전격의 책을 펴내셨네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60 안 되셨죠? 그죠? 아직 안 됐죠. 그런데 네. 벌써 자서전을 내세요? 아니, 자서전이라기보다 자서전격 책 제가 그렇게 소개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제 보고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왜요?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뭐 제가 저 비록 5당 후보 중에서 꼴찌를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떴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심불리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왔나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고 어떻게 뭐 25년 노동운동을 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이후에 네, 그래서 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으로 판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의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뭐 거칠지만 제가 살아온 예. 스토리를 좀 써봐야 되겠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네. 살아왔지 궁금해하니까 네. 네. 책으로 보고 드리겠다. 네. 그거군요. 네. 대선에 대한 보고서라기보다 예. 예. 심상정 삶에 대한 보고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책 제목이 난 내 편이야인데 제 1부의 제목이 난 내 편이야더라고요. 네. 거기서 내 편이라고 너가 누구예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말하는 사람들 예. 또 변화를 조직하는 사람들이라고 예. 생각하죠.
나는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 편이다. 네. 시골 아이가 시작입니다. 돼지 잡으러 다니던 소녀. 아마 요즘 청년들은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왜 돼지를 잡으러 다니셨어요? 저희가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그때는 뭐. 파주죠, 파주. 예, 예. 그 오빠들을 서울에다 유학을 보내고, 네. 주말만 되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라가셨죠. 서울로. 예. 근데 우리 어머님이 동물들을 많이 키우셨어요. 예. 돼지를 많이 키우셨는데, 예, 예. 돼지가 엄마가 없다는 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주말에 엄마가 안 계실 때 이렇게 우리를 뛰쳐나오더라고. 도망가요? 네. 그러면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면 못 쫓아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모습 보면서 동네 어른들이 우리에다 갔다가 이렇게 가두는데 이제 도와주시고 그랬죠. 네. 노는 친구들과 친한 모범생? 아니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시골에 있었거든요. 시골에는 뭐 그 학교가 한 학년에 한 반씩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로 뭐 산과들 돌아다니면서 뭐 개구리 잡고 또 개울에 가서 미역 감고 이렇게 살다가 서울 와서 서울 생활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예. 학교 생활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온 거예요? 네네. 어허. 그렇죠. 이제 중고등학교 가니까 거의 여기는 입시 분위기고. 그렇죠. 오로지 공부하는 거 말고는 어떤 뭐 문화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래서 어떤 출구를 찾은 게 야구장 다니는 거였죠. 오. 그래서 고교 야구 리포터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야구인들 그래도 그때 많이 인연이 예, 됐죠. 예. 근데 제가 다니던 충암 여중이 당시에 충암 고등학교가 저는 여중을 다녔는데 충암 고등학교가 고교 야구에서 그래도 뭐 한 최소한 준준결승은 올라가고 예, 뭐 결승까지 예.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그래서 준준결승만 올라가면은 여중생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 예. 근데 거기 가면은 탁 트인 공간에 그린 필드에다가 또 뭐 홈런이라도 치면은 그 통쾌함이 꽤 크지 않습니까? 응원가도 막 다 예. 부르고. 예.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야구장을 많이 다니죠.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 야구장을 못 잊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재수를 결심하고 대학은 아예 재수로 가겠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야구장도 다니고 예. 또 이제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종례 시간부터 학원으로 쫓아가는 친구들 말고 좀 네. 여유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렸던 기억이 나요. 저 조용필도 많이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여유 있게 고교 생활을 보내고 대학은 아예 재수해서 간다. 제가 계획대로 했습니다. 오, 그러셨군요. 역사교육과 서울대학교 네. 7, 8학번이시고 네. 근데 골치 아픈 여대생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갈 때 교육자가 돼야 되겠다. 선생님 돼야 되겠다. 근데 그 생각이 뚜렷해서 사범대를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때 뭐 한참 제가 78년도 입학했으니까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고 80년도 광주항쟁이고 말하자면 이제 독재정권의 말기 시대라서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학교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 예. 그래도 제가 저는 갈 길이 뚜렷했기 때문에 데모하고 학생운동하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안 간다.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독재 정권하고 맞설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읽으려고 해도 예, 예. 당시에 뭐 전환시대 논리 이런 거는 이제 금서가 돼서 안 그렇죠. 되고 또 뭐 아침 이슬 같은 노래도 못 부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그 강의실까지 정보 형사들이 와서 진을 치고 또 제가 사귀고 싶은 남자들을 쫓아다녀 보면 영락없이 운동권이고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사귀고 싶은 남자 친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제가 학회까지 그 운동권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제 더 센 운동권이 돼버렸죠,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를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통 데모하러 다니고 그럴 때는 운동권 여학생들은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하이힐 신고 다니셨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 언니가 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미적 감각이 풍부한 분인데 언니 영향으로 멋부리고 다니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언니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게 되는 거죠. 예, 예, 응? 예. 언니 구두, 언니 옷을 좀 물려서 입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와 그 시절로 볼 때는 굉장히 뭐 좋게 말하면 멋있는 네, 여학생이 네. 돼버렸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제가 이제 운동권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운동권은 뭐 하나같이다 청바지에 운동화에 커트머리 예. 너무 획일적인 거 아니냐. 예. 제가 그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운동권이 돼서 하일 신고 저 그 서울대에서 신림 사거리까지 대모델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네. 진짜 발목 시큰거려서 더 이상 못 뛰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리에 철퍼덕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바지로 갈아입게 되고 그다음에 체류탄을 막 쏴요. 그때는 머리가 기니까요. 온 머리에 엉겨가지고 그렇죠. 그 집에는 밤늦게 나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털어도 안 틀리고 그래서 머리도 커트를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커트머리 청바지 운동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똑같아졌어요. 학생 운동 시절에 뭐 혹시 투옥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학생 운동 시절에는 제가 오히려 이제 주류 학생 운동 이제 남학생 중심의 학생 운동권에 맞서 제가 싸웠고요. 이제 저는 이제 노동 운동 네. 시작하면서 이제 오랜 수배 생활을 하게 됐죠. 노동 운동 9년 정도 수배 생활했습니다. 물론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때 대학에서 네. 학생 운동을 한 사람들은 노동 운동으로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꼭 노동운동으로 갖고 가야만 한다는 법은 아니잖아요. 다른 활동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 내가 노동운동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된 건 뭡니까?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회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남녀공학에서는 여학생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학교 1학년 때는 다 모집을 하다가 예. 3학년 이제 학생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저 제 지도할 때 되면은 이제 남성 중심으로 다 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여학생 학회를 만들었는데 여학생으로만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게 이제 기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지금도 뭐 대학생들이 농활은 있죠. 농촌 활동하는 거는. 그렇죠. 당시에는 공정 활동도 있었습니다. 공활도 있었고. 예. 저희가 야학을 했는데 당시에 예. 그 야학은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그 공장 생활이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겨울 방학에 이제 공장 활동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안 나오고 25년 노동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안 나오셨어요? 힘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네. 힘들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굉장히 그 놀라운 세계였어요. 그 세계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 와서 일도 하고, 예. 야간 학교도 다니고, 예. 그런데, 너무나 저 잔업 특훈 철야까지 하니까요.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또 너무나 박봉을 받고 또 작업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관리자들 쌍소리 해서 뭐, 마음대로 무시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는 그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근면하고 또 그 성실한지. 예, 예. 제가 그 친구들한테 참 정이 많이 갔고 이 사람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거 다 법에도 있고 헌법에도 있는데 그런 걸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지고 민주주의가 더 강해지지 않겠냐.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마치 그 제 그 운명처럼 생각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가서 여기서 노동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체질이 맞으셨나 보네. 근데 체질이 아니라 제가 이제 강한 의지로. 아니 의지라기보다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사람 취급을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 누구에게나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뿌듯한 감정, 뿌듯하고 자부심을 가질 때가 다 있거든요. 예, 예. 자기가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다 있습니다. 너무나 각박해서 내몰리는 거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뭐 특별한 이념이 강해서라기보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교육자였고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아 정말 그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았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자들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찾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특별한 삶을 살게 된 거지. 뭐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다. 누구에게나 요즘에도 제가 지역구에서 보면 아니요 특별하십니다. 정말 그 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박봉 예. 받고도 어려운 사람 후원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그런 그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자부심, 뿌듯함 그런 것을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좀 더 좀 제한된 공간 속에서 몰입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노동운동 하겠다고 공장 가셨던 분들 가운데 특히 또 여성분들의 경우는 우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오래 못 버티신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꿋꿋이 버티시고 또 그 현장에 저도 약간 탈진 해가지고요 그때 예, 당시에 예. 젊은 나이인데도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노동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조직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퇴근해서 밤에도 쉬지 못하고 퇴근해서 이제 또 그 공장 친구들하고 또 무슨 소그룹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와서 또 활동가들끼리 또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거의 하루에 한 뭐 서너 시간씩 자고 또 저쪽에서 계속 쪼여오니까요. 네, 네. 또 경찰 정보과에서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신경 쓰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서 찬 바람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그게 탈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고생했어요. 그 나이에. 그리고 이제 25년 노동운동 그리고 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정치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는 뭐 대부분 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대통령 되는 게 꿈이죠. 뭐 대통령 돼야죠. 꿈인데 뭐 제가 대통령 되는 꿈은 곧 정의당이 집권 그러니까요. 예. 하는 그런 정치를 꼭 만들어 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정치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저도 외국에 많이 안 나가봤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뭐 다른 분야 빼고 정치 분야만 이야기하면 정치 분야처럼 이렇게 작고 소란스러운 변화가 저 많은데도 없어요. 근데 중앙선관위에서 87년 이후에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가 무려 200개 됩니다. 200개. 예, 예. 아마 우리 시민들 잘 모르실 텐데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이 소속돼 있던 정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름은.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다이내믹 늘 변화하지만 예. 결코 변화하지 않는 우리 정치. 그러니까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건 우리 사회 보수성의 또 다른 그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본질은 안 변하고 겉모양만 바뀐다. 그러니까 작고 빠른 변화가 예. 꼭 필요한 변화. 예. 본질적인 변화를 늘 가로막아 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래 걸리지만 오래 가는 변화,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고 싶다. 그게 이제 저와 정의당이 이런 어려운 길을 자임한 이유이기도 하죠. 네. 근데 지난 촛불 지나면서 저는 뭐 우리 사회의 변화, 특히 정치적 변화의 시간이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앞으로. 합니다. 예, 예. 예. 여전히 지금 국회는 촛불 이전의 정치 질서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걸림돌인지를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 청소년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요. 네. 다녀보면 아무리 학교 담벼락으로 정치하고 담을 쌓고 차단해도 지금 우리 청소년들 정치 안으로 이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우리 시민들의 투표 그 행태와 관련해서 뭐 될 사람 밀어주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네. 지금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촛불의 변화가 단지 전공 교체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 정치의 근본적 변화로 갈 것이다. 자기 삶이 고단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우리 시민들이 깊이 읽고 이루어 나갈 거라고 예,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저와 정의당도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려고 하고요. 또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연말까지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인터뷰도 안 한다고 선언을 했고 제가 관심을 갖는 현안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선거제도 개혁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서 민심 그대로 국회가 구성될 수 있게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예. 저희 역할도 좀 더 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방선거 다음 총선에는 분명히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는 뭐 당장에 지금 저도 변화가 어쨌든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제 정의당이 부쑥부쑥 클 것이고 심상정 대통령도 멀지 않았다. 그 말씀. 202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제 선거제도가 바뀐다면은 저는 뭐 2022년 20년도에 우리 정의당이 제1야당을 목표로 뛴다. 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국민들께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 아닙니까?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인 대한민국 정치와 제1야당이 정의당인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고 만약 심상정 대통령이 됐다면 이 점이 가장 달랐을 것이다. 그거 한 말씀 해 주시고. 일단 이제 대통령 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그러나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있더라도 통치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말고 국회가 안 움직이니까 예, 결국 제도와 정책 또 뭐 예산 뒷받침돼야 될 국회에서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마 국민들도 잘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네. 국회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뭐 대통령 잘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제 국회가 뒷받침이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반대로 뻗대는 야당들도 문제지만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여소야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어떻게 국정 운영에 예.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지난 대선에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더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파트너십으로 삼을 수 있는 적극적인 협치 또는 연대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만드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예. 협치와 그래서 연대 구조를 딱 만들었으면 물론 뭐 쉽지는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최소한 이제 자유한국당은 뭐 무조건 반대니까 할 수 없고 바른정당까지는 그것이 연정이든 또는 정책 공조든 최대한 끌어안아서 예. 집권 1년 차 이번 정기국회 때 공수처법이나 또 최저임금을 뒷받침하는 이런 필수 법안들을 다 좀 처리를 하고 또 그렇게 다수를 확보하고 있어야 트럼프에게도 당당할 수 예. 있지 않나 예.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상정 대통령이 됐다면 그걸 만들었을 것이다. 뭐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점적인 그런 과제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네. 2020년 총선에서 제1야당 정의당의 목표 꼭 이루어내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